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오늘은 과연 제가 어떤 차를 타고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처음으로 수입차를 입문할 때 엔트리급 D 세그먼트 차량들을 눈여겨보게 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차는 벤츠죠. 벤츠를 입문할 때 가장 많이 찾아보는 C클래스죠. W205 모델 5세대를 준비했습니다. 5세대냐 4세대다 5세대다 말들이 많은데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90 모델까지 합쳐가지고 5세대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W205 신형 모델이고요. 2018년 6월에 제조된 2019년식 모델이고요. 24,000 정도 탄 차량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또 후륜구동 차량을 가져왔지요. S클이 있고 E클이 있고 C클이 있잖아요. 벤츠 대중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C클이다 하면은 벤츠 소짜잖아 이런 느낌도 많이 받고 여성 차주인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차 혹은 와이프차 이런 이미지가 있죠. 벤츠 C클 하면은 가장 잘 나가는 모델이 C220D 아방가르드 모델이 가장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C200 가솔린 모델을 가져왔냐 하면은 요즘 디젤 퇴출 운동도 있고 말도 많아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솔린 차량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솔린 차량을 리뷰하게 됐습니다. 70 이하의 저속 주행일 때는 내가 달리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스무스해요. 진짜 흡사 아이스크림으로 따지자면은 고급 호텔에서 나오는 엄청나게 소프트하고 우유가 많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순 백색의 그런 소프트한 느낌이에요. 벤츠는 뭐 반응이 느리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막 느리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적당히 반응감이 피드백이 좋은 것 같은데 노면 소음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노면 소음은 굉장히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진동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썬루프를 열고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절음은 굉장히 잘 막아줘요. 국산차로 따지자면 그랜더급 그런 정숙성이 나오네요. 이게 직분사 터보 엔진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엔진 소음이 심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살짝 엔진 소음이 있긴 있지만 시끄럽진 않은 편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봤자 디젤 모델에 비해서는 조용하죠. 벤츠스러운 엔진 소음이에요. 저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오, 브레이크감은 차체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밀리는 감이 없어요. 그냥 제동이 잘 돼요. 겁나 콕콕 잘 잡혀요. 진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에서의 급 차선 변경을 해볼게요. 차체가 조금 쏠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차체 유지가 잘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쏠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속에서의 벤츠 C클은 엑셀감이나 브레이크감이 뒷심이 받쳐준다고 해야 되나? 묵직하게 가면서 안정감 있게 밀고 가주는 느낌이 있어요. 저속에서 고속으로 달려보도록 해볼게요. 싹셀! 컴포트 모드라 그런지 엑셀 반응감은 조금 느려요. 제가 엑셀을 밟은 뒤 정확히 한 2.5초 후에 차가 달려주네요. BMW는 엑셀을 밟으면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막 확 가는 그런 맛이 있는데 벤츠는 알았어 갑니다 이러면서 천천히 우직하게 가는 매력? 고속으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RPM이 한 1500, 1600 정도 되네요. 역시 미션이 9단이라서 그런가 봐요. 고속에서의 제동력을 보여드릴게요. 오! 고속인데 제동력이 엄청 좋아. 어머, 차가 작아서 그런가 봐요. 차체가 작고 중량이 가볍다 보니까 고속인데도 불구하고 제동이 굉장히 잘 잡혀요. 고속으로 코너링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울린 현상은 있는 걸로. 드라이브 모드는 무려 5개가 있네요. 에코 모드가 있고 컴포트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고 컴포트 플러스 모드가 있고 인디비주얼이라는 모드가 있네요. 그때까지는 컴포트 모드로 달렸었고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볼게요. 스포츠 중에서도 스포츠 플러스. 오, 헐, 스포츠. 어머 세상에. 어머,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달리니까 BMW M 시리즈 탄 느낌이었어요. 벤츠는 평소에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는 바이올린 같은 느낌이었는데 스포츠 플러스로 달리니까 되게 빵 달려요.
오, 오 이거 봐요. 어머어머. 풍경과 정력이 엄청나. 오, 오. 배기음 느껴지세요? 오, 오, 대박. 벤츠스럽지가 않은데? 훅 달려줘, 이거 봐. 고속에서의 급차선 변경을 해볼게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너무 쫄았나? 다시 한번 해볼까? 아까 저속에서 급차선 변경을 했을 때는 차가 살짝 룰링 현상이 있었어요. 약간 끼우뚱하는 게 있었는데 고속으로 달리니까 차가 끼우뚱하는 게 없어요. 저속일 때는 끼우뚱했는데 고속일 때는 끼우뚱을 안 해요.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야. 구형 벤츠 W204 모델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달릴 때 좀 답답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형 205 모델은 고속으로 달릴수록 컴포트 모드랑 스포츠 모드랑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굉장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컴포트 모드로 달렸을 때는 아 역시 벤츠스럽구나, 느릿느릿한 맛이 있어가지고 좋다더니 그냥 별거 아니네 이렇게 느꼈었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는 순간 어머 BMW M 시리즈 탄 거 아니야? 이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잘 달려줬어요. 차가 Unbelievable. 국산차 대비 아무리 등급이 낮은 C클이라고 하더라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벤츠 C클을 운행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승차감은 진짜 장난 아니구나. 프리미어 침대 느낌이에요. 굉장히 요추를 잘 잡아주고 허리가 아프지 않으며 승차감이 굉장히 고급지다. 그런 말 있잖아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 근데 막 똥차 가고 BMW 온다, 똥차 가고 아우디 온다 이런 말 없잖아요. 역시 왜 벤츠인가 실감을 하게 하네요. 급격한 코너링을 돌면서 스티어링 감도를 확인해 볼게요. 오, 스티어링 감도가 굉장히 잘 따라와줘요. 진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틀어줍니다. 제가 10도만 가자 이러면은 10도만 정확히 잘 틀어주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감도는 운전자와 무라일체. 방지턱을 넘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 곰돌이 씨까지 같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차가 요동치는지 곰돌이 씨도 같이 지켜봐 주세요. 오, 어때요? 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서스가 하드해서 그런가 출렁거리는 느낌은 별로 없고 노면 그대로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만큼 넘어가느냐 이게 느껴져요. 노면을 그대로 읽을 수 있게 해주네요. 크게 튕겨주고 뒤에 잔여 진동은 없는 것 같아요. 서스가 하드하면 운전자에게 진동을 크게 전해주진 않는다. 저속에서의 코너링. 고속 코너링도 탄탄한 편이었는데 저속 코너링도 탄탄한 편이에요. 코너링 원몰. 오, 아 근데 저속에서는 살짝 쏠리는 것 같기도 하다. 고속일 때는 오히려 안정적이었는데 저속일 때는 코너의 각을 조금 못 읽는 것 같아요. 고속에서의 달릴 때보다. 왜 그럴까? W204와 신형 W205의 제일 큰 디자인적 차이는 후면부의 리어 램프라고 생각해요. 구형은 일직선에 안 이쁜 모양이었는데 신형은 엔젤 천사 날개처럼 이렇게 뿅뿅뿅 날개처럼 되어 있거든요. 전면부를 살펴보면은 제일 중앙에 엠블럼이 되게 크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차알못들에게도 벤츠야 이거는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멀리서도 보일 것 같아요. 야 저 차는 벤츠래. 그릴이 자세히 보면은 까만 색깔 그물 무늬로 되어 있고 크롬 라인으로 두 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엠블럼이랑 그릴만 보면은 약간 고양이 코 같다고 해야 되나? 고양이 코 이렇게 코 있고 이렇게 수염 있잖아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고양이 모양. 제가 타고 있는 등급은 기본 트림이에요. 트림마다 외관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차 옆면부 하단과 후면부 머플러를 감싸주는 곳에 아방가르드 트림은 크롬으로 덮여 있는데 기본 트림에는 크롬이 안 덮여 있어요. 그래서 엠블럼만 가리고 보면은 그냥 국산차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크롬 유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외관 총평 그냥 엠블럼이 다 했다. 삼각별이 파란은 하였구나 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C클 기본 트림 디자인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요즘 국산차들 디자인이 워낙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중간인가? 내부 인테리어를 보자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유광 처리가 된 블랙 컬러의 센터페시아예요.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기스가 잘 날 것 같아요. 이거 지금도 조금 약간 기스가 나 있는 것 같긴 한데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정말 요즘 감성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제일 상단에 터치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있는데 왠지 모르게 제주도 가면 렌트카에 내비를 싸대로 다 달아놨잖아요. 그 느낌이 나요. 싸대로 단 느낌. 이질감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기어봉이 없어요.
왔어요. 어머나 기어봉 어디 갔니? 기어봉 어디 갔어? 기어봉이 없는 대신 레버시 기어가 채택되어 있어요. 핸들 우측에 다른 차들은 보통 와이퍼가 있죠. 근데 벤츠에는 여기에 기어가 있어요. 레버시 기어가. 그래서 센터피시어 공간이 굉장히 넓다. 공조 시스템 상단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많이 느끼게 해줘요. 공조 시스템 아래로는 버튼들이 그냥 입체감도 없고 그 밋밋해요. 그냥 절벽이야. 그래서 그닥 고급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암레스트 겸 콘솔 박스죠. 양문형 냉장고처럼 이렇게 열려요. 이 버튼 누르면 자라라. 근데 사이즈는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생수병도 하나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굉장히 사이즈는 협소해요. 그리고 재질감은 좀 말랑말랑한 가죽 재질인데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와일드하지도 않고. 너무 와일드하면 여기가 막 까끌거려갖고 아프거든요. 피부가 연약해서. HG 탔을 때는 암레스트가 집에 쇼파 느낌 정도의 그런 말캉거림이었는데 컴퓨터 의자 팔걸이 정도? 그 정도의 말랑감이에요. 그리고 여기 옆에 문짝 여기 보면은 전에 탔던 IG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질감이 채택이 되어 있었는데 벤츠 C200에는 그냥 일반 우레탄하고 유광 글로시 재질 이 두 개밖에 없네요. 크롬 같은 라인 하나 들어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단가가 안 맞았나? 근데 이거 비싸잖아. 비싼데 왜 그 크롬 라인 하나 넣어주는 게 뭐가 어때서. 벤츠 C200은 재질감이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 특출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무난? 무난 그리고 대망의 스티어링 두께가 다른 자동차보다 살짝 두꺼운 것 같아요. 한 0.1mm에서 0.2mm 정도? 두껍다 보니까 그립감이 좀 더 좋아가지고 코너를 돌 때 왠지 막 이렇게 돌고 싶은 그런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에요. 좀 아쉬운 게 하단 쪽에 물론 크롬을 못 넣겠지만 그래도 크롬 같아 보이는 이런 재질감 있잖아요. 은색의 플라스틱을 따로 채택했으면 투톤 느낌도 나고 더 고급스러웠을 텐데 그냥 올 블랙이네요. 크럭션도 되게 동그랗게 나와 있어. 이거 쿠션 같다. 이거 뭐 배고 잘하는 건가? 또 언제나 궁금한 저의 크락션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하이톤인데? 고급지다. 약간 오케스트라 같아. 막 내부 총평. 벤츠 C200W205 모델은 구형에 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느낌이에요. 내부 세팅 같은 게 일반 차들하고 다르다 보니까 크루즈도 핸들 좌측 하단에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 그래서 처음에 어머 이거 크루즈 없나 이랬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다른 차들과 조금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버벅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계속 쓰게 된다면 익숙해지겠죠. 저는 처음에 벤츠 C200 외관을 보고 생각보다 작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외관 사이즈는 아반떼랑 소나타 중간 크기예요. 차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아 쫓긴 쫓구나. 비교를 하자면은 내부 공간은 아반떼 정도의 크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A필러가 굉장히 저랑 가까워요. 다른 차들은 A필러가 조금 더 앞쪽에 위치해 있는데 벤츠 C200W205 모델은 A필러가 저한테 가까워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저랑 친해지고 싶나 봐요. 그래서 1열은 저한테는 솔직히 그냥 널널해요. 근데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뭔가 딱 맞겠다 그런 느낌이 들고 2열 공간이 좁다 이런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거는 덩치가 크신 성인 남성에 해당하는 거고 제가 앉았을 때는 2열이 광활하진 않은데 좁진 않았어요. 그냥 딱 맞는 느낌? 그리고 이거는 고질병은 아니지만 바디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체가 가벼워진 만큼 연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은 판금이 안 되기 때문에 통으로 갈아야 돼요. 나의 과실이 큰 경우는 돈이 많이 깨질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사이드미러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어백은 기본적으로 7개가 들어있어요. 경쟁 차종에 비해서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고 매물을 찾아봤는데 3,000만원에서 3,300만원 사이대 매물들이 가장 많았어요. 3,100만원으로 잡읍시다. 3,100만원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된 벤츠 C200 모델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여윳돈이 있다면은 저는 살 것 같아요.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된 차량인데 신차에 비해서 거의 2,000만원 정도 싸게 살 수가 있고 잘 타고 다니다가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되팔 것 같아요. 총평을 따지자면은 제일 단점이라고 느낀 부분이 가격이에요. 경쟁사 차종 대비 가격이 제일 비싸요. 차값도 비쌀 뿐더러 역시나 탄각별 로고라서 그런지 모르게 경전비 값이 많이 들어가요. 엔진오일 하나 가는데도 29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에어컨 필터를 공식 센터에서 갈게 된다면은 10만원이나 들더라고요. 어머 에어컨 필터 하나 가는데 무슨 10만원씩이나 들어. 제조사에서는 고급 휘발유를 넣는 거를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경쟁
가성비 값에 유지비도 비싼데 고급 휘발유라니 돈이 많이 들겠네요. 가성비를 많이 생각하신다면 벤츠는 좀 아닌 것 같고 가성비는 국산차가 짱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